콜라겐이 차오른 피부 함께 보실까요? 역시 화장품 모델답습니다.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. 아침에는 뭐 그냥 물로 세안만 한다든가 뭐 그 정도는 하죠. 그 정도로. 네, 너무 피부 자극이 있으면 안 좋으니까. 얼굴 근육도 풀어주고 왜냐면 혈액순환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근육 풀어주면서 피부를 위로촥 위로촥 끌어야 됩니다. 지금 광고 듣는 거 아니에요? 피부뿐만이 아닙니다. 몸매까지 완벽한 우리 김선영 씨. 몸매 관리 비결이 궁금한데요. 헬스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뭐 유산소 운동도 하고. 매일? 아니요. 적당히 하는 거.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즐기면서 하시는 거죠? 너무 운동을 과하게 하면 그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. 운동하시는 거 좀 잠깐 상상했는데 덤벨도 되게 우아하게 하실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. 힘있게 좀 열심히 하게 돼. 되게 귀여운 분이네. 이렇게 하나? 야! 김성윤 씨랑 인터뷰한다고 해서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. 솔직하게 말해! 자, 나는 화장한 얼굴보다 민낯이 더 예쁘다. 하나, 둘, 셋. 설마. 차이가 점점 나기 시작했어요. 어머. 아무래도 화장한 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화면. 왜냐하면 민낯으로 다니까 아무도 못 알아봐. 에이 설마. 정말요? 네, 못 알아봐요. 아, 조언하지 않으세요? 사람들이 못 알아보면은? 좋죠, 저는 뭐 편해요. 그래요? 네. 나는 얼굴보다 몸매가 예쁘다는 소리가 좋다. 애매하다. 패션의 완성은 얼굴?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근데 몸매도 좋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. 어떻게 해야 되지? 가장 듣기 좋은 칭찬이 뭐가 되세요? 뭐 어려 보인다? 제가 몇 살 같이 보이는 데에서 몇 살 얘기하면 아 진짜요? 이러면 아 뭐 이런 거. 자 보세요. 후배들 사이에서도 절대 지지지 않죠? 카리스마 넘치는 액션이면 액션, 사극이면 사극. 매 작품마다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김성영 씨. 하지만 그녀에게도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장르가 있다고 하는데요. 로맨틱 코미디는 뭐 아, 촬영하면 되게 즐거울 것 같아서 즐겁잖아요. 그렇죠. 뭐 그런 것도 있고 아, 뭐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죠. 뭐 스릴러도 하고 싶고요. 막 이렇게, 뭐 이런 거 있잖아.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러면은 연기를 위해서 네. 망가지는 것도 가능할까요? 아름답게 망가지겠습니다. 아름답게요? 예를 들어서 이런 거. 사절이에요. 아 그래요? 네. 팬들이 원하잖아요.